기타 오픈 스트링 코드, G 코드의 모양과 잡는 방법,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두 번째 손가락, 이 2번 손가락으로 2번 프렛, 5번 줄 자리를 누르세요. 3번 손가락이 3번 프렛, 제일 두꺼운 6번 줄, 맨 위에 6번 줄 자리 눌러주시고,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같은 3번 프렛, 1번 줄. 자, 이게 G 코드의 모양입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2번 손가락이 2번 프렛, 5번 줄 자리를 누르세요. 3번 손가락은 3번 프렛, 6번 줄.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같은 3번 프렛, 1번 줄. 자, 이게 G코드의 모양입니다. G코드는 뮤트가 없습니다. 자, 소리는 자, 지금 G코드는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손가락 같은 프렛 안에 있습니다.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는 6번 줄, 한 손가락은 1번 줄, 끝에서 끝에 위치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2번 손가락은 지금 혼자 2번 프렛 안에 있습니다. 자, 이 두 개가 같은 프렛, 2번 손가락은 2번 프렛. G코드를 처음 잡으실 때 제가 본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손목을 이렇게 꺾습니다. 자, 이러면 손목이 아파요. 나중에 바코드를 할 때만 꺾지, 바코드를 제외한 코드들은 다 손목을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부분, 이 날 부분이 내 뒤에 닿으면 손목을 꺾을 일이 없죠. 손목이 오히려 일자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손목이 편하죠. 다시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G코드를 잡지 마시고 이 부분만 기타에 대세요.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주면, 자, 손목이 전혀 꺾이지 않죠.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. 항상 제가 코드를 잡을 때 강조하는 점, 모든 손가락의 마디를 다 구부리세요. 자,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. 왜냐? 뮤트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볼록한 부분들과 손가락이 살이 줄을 건드니까.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주세요. 자, 그랬을 때 누른 줄과 지금 뮤트가 안 되는 줄이 같이 울려서 이렇게 맑은 G코드의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손가락을 이렇게 헤드 쪽으로 누워서 잡지 마시고 바디 쪽으로 당겨서 세우세요. 다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바디 쪽으로 당기십시오. 기타 바디 쪽으로 당겨서 세우면 손가락이 등이 정면을 보게 되죠. 자, 이 두 가지 구부리고 손가락을 세우세요. 그러면 올바른 G코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, 지금 G코드를 잡을 때 제가 2번, 3번, 4번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. 근데 가끔씩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. 1번, 2번, 3번으로. 자, 소리는 똑같습니다. 이 소리나, 네, 소리는 같은데, 자, 2, 3, 4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. 반드시 지켜주십시오. 왜냐? 자, 보세요. 여기 지금 1번 손가락이 놀고 있죠? 이 손가락이 1번 프렛, 2번 줄 자리를 누르면, 자, G에서 1번 프렛, 2번 줄 자리를 1번 손가락 누르면, 자, 이 코드는, 자, G sus4라고 하는 멋진 소리의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잡았다. 지금 G sus4를 누를 손가락이 없습니다. G sus4를 낼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, 자, 여기서 점프. 전 이렇게 사고 싶어요.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? 자, 다시 여기서, 네. 그러나 이렇게 잡으면
G서스프 코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또는 이게 약간 블루지한 사운드. G서스프를 잡을 때 그냥 박자에 맞춰 딱 딱 이게 아닌 약간 엇박으로 그죠? 네. 딱 이런 코드. 이러한 움직임을 손가락 번호를 지켜서 코드를 잡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.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꼭 손가락 번호 G는 특히 2, 3, 4 이 손가락을 지켜서 코드를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픈 스트링 코드, G코드, 이 G코드의 모양과 잡는 방법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처음 할 때 뭔가 이 손가락이 끝과 끝을 눌러주고 좀 이 모양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 G코드는 정말 어려운 코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그 어떤 코드보다도 정말 잡기가 편하고 제일 자신있게 잡고 소리 낼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이 G코드입니다. 제 말 믿으시고 틈틈이 연습 많이 하세요. 자신만의 감을 빨리 찾으시고 모두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. 자, 즐거운 기타 연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